일단 우선 걱정이 너무 많아요. 선수들이 많이 부상도 당했고 이제 대표팀 선수들이 합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잘 호흡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좀 올해 ACL이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. 뭐 제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수비 수진 다 이끌어서 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한 골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한 골에 승부가 갈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비진들 이제 소통도 많이 하면서 이제 잘 이끌어서 저희 이제 전북 이제 최소 실점 이제 했으니까 이제 ACL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.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요. 이제 리듬도 많이 깨지고 항상 방에만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갇혀 있다는 이제 생각 때문에 이제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몸이 좀 이제 뻐근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 신경 안 쓰고 최대한 이제 경기 분석 잘하고 이제 매 훈련마다 좋은 이제 퍼포먼스 보여줘서 경기장에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.